봄 날씨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인도뿐 아니라 도로까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늦은 저녁, 도로 양옆으로 야외 테이블이 즐비하고 시민들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놓인 자리는 다름 아닌 인도 위. 낮 시간대 평범한 인도가 흡사 맥주집 마당처럼 점령당한 겁니다. 보행자들은 왕복 2차선 도로 위로 내몰리고 차량들은 테이블과 인파를 피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출동한 경찰차마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풀리면서 신고가 좀 많이 잦아졌습니다. 순찰차로 이동해도 시민들이 뒤에 차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마이크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차로 위에 테이블을 깔아놓은 곳도 여럿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길 건너다니잖아요. 하는데 갑자기 태어나면 위험하죠. 항상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복잡해요. 당연히 이리 가면 차도로 가야 되지. 당통 인도하면 다 점령되는데 뭐 네. 서로 뭐 부딪히잖아. 네. 업주들은 당장 장사가 우선입니다. 손상감 난다고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먹으면 사람들이 오픈자가 최소한의 보행로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로구는 해당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